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지어볼게요. 빨리 만들 수 있으면서도 세상 제일 편한 스커트, 주름 스커트를 만들 거예요. 주름 스커트를 만드는데, 자,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만들 때 1시간이 넘지를 않을 거예요. 보통 30분 안에도 끝날 수 있어요. 패턴도 없어요, 오늘은. 패턴도 없이 바로 그냥 주름에다 고무줄 달아버리면 끝나요. 여태까지 만든 것 중에서 제일 빠르고 입었을 때 세상 편한 치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상이 굉장히 짧아요. 왜? 패턴이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패턴 없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패턴 없이 옷 만들기. 이 스커트가 그거예요. 어떤 옷에도 코디가 굉장히 편하면서도 집에서건 밖에 나가서건 입을 때 굉장히 편해요. 또 요거 한쪽에서 남는 걸로는 위에다가 탑 하나만 만들어서 입어도 굉장히 예뻐. 지금 미싱은 다 시작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세요. 고무줄 주름 스커트.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너무 간단해가지고 뭐 설명할 것도 크게 없어요. 그런데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원단은 두 칼라 주름 원단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1야드씩 준비를 했어요. 자, 검정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는데, 자, 원단 자체가 식서 방향으로 주름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푸서 방향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푸서 방향으로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무줄을 준비해 주세요. 자기 허리만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대 테이프가 좀 필요해요. 다대 테이프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테이프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준비가 딱 되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원단 방향을 겉안팎이 어느 쪽이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겉안팎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원단이 있는가 하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넓게 한번 보시고, 이쪽 넓게 보시고, 이쪽 넓게 보시고, 아, 나는 광이 있는 게 좋다, 아, 나는 광이 없는 게 좋다 라고 해서, 아, 나는 이쪽이 더 좋겠다 라고 하시는 쪽으로 쓰셔도 돼요. 요즘 원단들은 앞뒤로 다 쓸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쪽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단을 딱 놓고 한번 이렇게 때려주셔야 되고, 주름이 이렇게 가입자리가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때려주시고, 자, 기장을 한 36인치 정도 나아가면은 한 종아리 정도에서 발목 정도 사이가 올 거예요. 자, 그래서 기장을 36인치 정도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폭을 놓을 건데, 폭은 자기 힙 둘레를 딱 체크하세요. 힙 둘레가 66이다 그러면 한 38에서 39가 나올 거예요. 자기 힙 둘레만큼을 이렇게 놓으시고 39 딱 이렇게 체크를 딱 해주시고, 자, 여기도 삐뚤삐뚤 되지 않도록 여기 윗부분도 이렇게 딱 놓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주시고 36인치 체크, 36인치 체크.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힙둘레가 자기 힙둘레가 36이다 라고 하시면 36에 딱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밑에도 36 똑같이 가게끔 체크를 해주세요. 자, 밑단 이런 주름 원단을 자를 때 그냥 요 상태로 자르면 끝부분이 삐쭉삐쭉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눌림돌 무거운 걸로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살짝 땡기면서, 이렇게 살짝 땡기면서, 자, 이렇게 땡기면서 하면 끝부분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게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땡기면서 잘라주시면 끝에가 반듯하게 잘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허리를 만들 건데, 허리는 위로 가서 계속 얘가 늘어나요. 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안쪽에다가, 자, 원단 자체를 이렇게
조금만 주름 원단을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모아주세요. 이렇게 살살살 모아주세요. 접히면 안 되고요. 접히지 않는 범위에서 살살살 당겨가지고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주신 다음에, 자, 테이프를 이렇게, 자, 박을시죠. 한 2cm 정도 띄고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박을 시접 띄고 조금 있다가 다리 테이프 붙일 거니까 그 부분 빼고 늘어나지 않도록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테이프 여기가 안 늘어나죠, 이제?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여기 허리 부분이 이제 안 늘어나요. 딱 힙둘레만큼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자, 다리미로 가서 이렇게 다대 테이프로 끝부분에다가 다대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다대 테이프로 끝부분에다가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다대 테이프를 딱 붙여놓으면 이제 안 늘어나죠. 힙 둘레만큼 안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테이프는 뜯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옆선을 미싱으로 박고 옆선을 박고 고무줄을 달아볼게요. 자, 옆선을 쭉 이렇게 자, 밑으로 원단이 늘어나는 성질이 있죠. 이럴 때는 같이 살짝 당겨주면서 살짝, 너무 당기면 울어요. 살짝만 당겨주시면서 박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가니까 입을 때 뜯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당기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선을 박아 놓으시면 오바를 안 쳐도 이 원단 자체는 올이 안 풀려요. 원단 자체가 올이 안 풀리니까 굳이 오바를 안 치셔도 돼요. 자, 고무줄은 얼마를 하냐면 자기 허리 둘레가 28이다. 그럼 2인치 정도를 고무줄을 자르세요. 그러니까 26인치 정도. 센치로 치면은 뭐 한 내 허리가 70이다. 그러면은 한 5cm 정도 빼주시는 거. 65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자, 시접 반인치, 1cm씩 포함해서 20, 지금 제가 26으로 할 거기 때문에 24. 이게 시접까지 하면은 한 25 정도 되겠네요. 딱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두껍게 찢으면 입을 때 여기 찔릴 수 있으니까 살짝만 끝만 이렇게. 자, 이렇게 끝에를 끄실린 아이를 이렇게 포개주세요. 자, 이렇게 1cm씩 2cm씩 되겠죠? 이렇게 포개주셔서 끝을 딱 맞춰주신 다음에 끝부분에 이렇게 스티치로 위에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한 번 더 옆에 가서 한 번 더 고정. 자, 이렇게 두 개를 고정해 주시고요. 고무줄을 딱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끝부분에 반에 안쪽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 줄게요.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끝부분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두 개를 딱 맞추신 다음에 끝부분에 표시. 자, 이렇게 표시 끝부분에 자, 겉쪽에다가 겉쪽에서 이렇게 한번 박아 주실게요. 이렇게 겉쪽에서 이렇게 고무줄만 다대 테이프 붙인 데는 안 드러나겠죠. 스커트 부분은 이렇게 박아서 잡고 박아 주세요. 자, 자, 이렇게 박아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스티치를 한번 때릴 거예요. 시접을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려주신 다음에 시접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꺾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딱 넣고 자,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당기면서 얘도 같이 당겨야 되겠죠.
자, 이렇게 딱 때리면 이렇게 스티치가 이렇게 딱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치마가 끝났어요. 너무 쉽죠? 그런데 입으면 예뻐요. 자, 주름 이렇게 안에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주름 스커트를 만들어서 입으시면 여러분들도 걸을 때도 굉장히 편해요. 걸을 때도 편한데 나는 걸을 때 좀 하다 그러면 뒤에 좀 더 트임을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트임을 안 주셔도 굉장히 편안하고 핏이 예뻐요. 왜? 잘 맞고 편하니까. 몸에 이 주름 때문에 몸에 핏감이 있으면서도 걸을 때 굉장히 편한 주름 치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너무 쉬운데 예뻐요. 쉬운 거에 비해서 너무 예쁘고 롱 기장을 한 마음에 다 만들 수 있고 윗부분에 좀 남아요. 남는 걸로 나중에 여러분들 탑 같은 거 하나 뚜룩 잘라가지고 입으셔도 돼요. 다대테프 목에다 하나 붙이고 스티치를 한 번만 때리세요. 그냥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 립바는 다음 주에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